경남 남해의 한 전통시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 준비에 한창이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뭔가 소란스럽습니다. 출근한 상인들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수족관 내에 죽어있는 물고기들. 한 마리도 아닌 모든 물고기가 죽어 있었다는데요. 아유, 황당했죠. 뭐 자다가 봉창 뜯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 받고 뭐 씹지도 않고 부랴부랴 오니 뭐 고기는 다 죽어 있지. 뭐 제가 장사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 뭐 날벼락 같았지. 무려 50kg의 물고기가 폐사했다는데요. 피해액만 3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가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0여 곳의 가게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많은 물고기들이 한순간에 폐사한 상황,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의 답은 CCTV 영상 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1시경, 배낭을 맨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만지는데요. 예. 차단기, 스위치, 뭐 콘센트 같은 거는 있는 대로 다 빼버리고. 남성이 전원을 만지자 시장 내부를 밝히던 조명이 모두 꺼집니다. 이 같은 행동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영향이 갔다는 건데요. 산소, 이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거든. 꺼지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면 하나, 둘씩 이제 켜지면서 이제 가는 기지. 남성이 가게 외부에 위치한 전원을 끄자마자 전기가 차단되면서 수족관에 공급되던 산소 역시 끊긴 것입니다. 이 남성의 범행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했는데요. 원가로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뭐 금전적으로도 있지만 또 그걸 또 죽은 걸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이 그냥 배로 돼요, 배로. 3만 원 정도. 수족관 있는 게 다 죽었으니까 오늘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수족관 들려줄 수도 없는 기고 뭐. 마치 자신의 가게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전원을 끄고 있는데요. 과연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완전 그냥 그 자리를 너무 한 번에 그냥 바로 찾는 거야. 그러게요. 언제 새벽에 한번 화딱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스위치 있는 자리를 바로바로 들어가서 손을 올리고 바로 하는 게 다 지키더라고.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뭔가 이상한데요. 한눈에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는 전원 코드. 하지만 범인은 마치 전원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라도 하는 듯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가 전원을 껐습니다. 이날 오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중학교에서 배회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시장 내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스위치만 골라서 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시장 내부인일 것이다 그런 추측이 좀. 그건 아닙니다. 이 남해는 지역이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 좀 알거든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하고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남성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 왜 했느냐 하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제까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보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 그 부분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 없이 저지른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